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톱 타겟 미드필더인 AC밀란의 프랑크 캐시가 현재 소속팀 AC밀란과의 재계약이 완전히 파토났으며 현재 토트넘 핫스퍼로의 이적이 정말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덧 1월달도 11월까지 진행이 되면서 겨울 이적 시장도 벌써 3분의 1이나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아직까지는 기존에 매물들인 두산 블라우비치라든지 영입 타겟에 대한 구체적인 오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현재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윙어 아다마 트라오레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해볼 AC밀란의 프랑크 캐시 선수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랑크 캐시 선수는 지난 2017년부터 AC밀란에서 활약하면서 지금까지 통산 203경기 출전, 33골 16도움, 현존하는 세리에A 가장 핫한 미드필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고 현재 탕겨 돈벨레와 델리알리 등 토트넘 핫스퍼에서 프랑크 캐시의 선수와 경쟁 포지션에 있을 만한 선수들이 현재 늪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무조건 잡아야만 하는 선수가 바로 프랑크 캐시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풋볼 이탈리아에서는 현재 프랑크 캐시의 선수가 AC밀란과 재계약이 완전히 파토가 났으며 토트넘 핫스퍼로의 이적이 가장 유력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크 캐시와 AC밀란의 재계약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 그를 FA로 영입하려는 팀들 중 토트넘 핫스퍼가 파리 생제르맹보다 앞서 있다. 프랑크 캐시의 계약은 6월 30일에 만료되며 그가 재계약을 할 일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AC밀란은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하칸 차라노글루에 이어 3번이나 선수를 FA로 놓치게 되는 셈이다. 스카이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협상은 이미 오래전에 파토났다. AC밀란은 2021년 8월 연봉 500만 유로의 보너스까지 최대 580만 유로의 마지막 제안을 했지만 그 이후로 프랑크 캐시의 에이전트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프랑크 캐시의 에이전트는 재계약을 위해 800만 유로의 연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프랑크 캐시에는 팀을 떠날 것이며 이제 다른 구단들과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스포르트 이탈리아의 이적 전문가 루디 갈레티는 안토니오 콘테의 토트넘이 800만 유로의 보너스 200만 유로까지 총 1000만 유로의 제한으로 프랑크 캐시의 영입에 가장 앞서 있다고 전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 또한 프랑크 캐시의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프랑크 캐시 선수의 AC밀란과의 재계약 협상이 완전히 끝났으며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할 일만 남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팀이 바로 토트넘 핫스퍼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ITK의 1티어로 손꼽히는 조지 바니스터는 토트넘 핫스퍼가 프랑크 캐시와 개인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이적료는 형식적이고 딜은 완료되었다. 이제 토트넘 핫스퍼는 다른 포지션에 선수를 알아보고 있다. 프랑크 캐시에 대한 토트넘의 오퍼가 그들이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이었다. 라면서 캐시의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와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프랑크 캐시의 선수는 AC밀란을 떠나 토트넘 핫스퍼로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한 스토리가 되었는데 AC밀란에 이적료를 주고 1월에 바로 데려올지 아니면 보스만 룰을 이용해 여름에 프리로 데려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탕기오 노멜레 선수가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과 동시에 팀에서 완전히 낙오될 것이라는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델리알리까지 굉장한 부진에 빠져있는 현 상황을 생각해볼 때 토트넘 핫스퍼가 프랑크 캐시에 대한 소액의 이적료를 AC밀란에게 제공을 하고 당장 데려올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3년 토트넘 핫스퍼가 샬케에 독일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레비 솔트비를 데려올 때도 보스만 룰에 의한 개인 합의를 마친 뒤 빨리 데려오려고 이적료를 샬케 쪽에 20억 정도의 소액의 이적료를 지급한 사례가 이미 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함께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크 캐시의 선수를 일단 팀에 합류를 시켜서 경기를 소화하게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